아, 계속 뭘 짜고 오네요. 바로 녹두 팀입니다. 아, 준서가 절로 갔구나. 원영이랑 시티팝부터 클래식까지 올 장르를 섭렵하고 있는 프로듀싱 능력가 녹두 씨가 프론트맨입니다. 녹두. 매 라운드마다 얼굴도 음악도 모두 열리라는 기타 치는 공대생 조혁진. 준서 바뀐 거 봐. 지난 라운드 프론트맨으로 우뚝 섰으나 눈물로 팀원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로 팀원을 잃지 않겠다며 심기 일전했다고 합니다. 매주 닮아가고 있는 리틀 유희열, 건반의 김준서. 좋은 무대인들 이분이 있습니다. 드럼 몬스터 장원영. 파이팅! 자,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네 분 중에 요즘에 어머님 팬을 어마어마하게 확보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트롯맨들 보고 있나 이 수준으로 너야? 어머니 팬덤이 엄청나게 보이고 있는 분이 바로 녹두 씨입니다. 난리래요, 난리. 진짜? 예, 그 포에버 형 무대를 보고 전국의 어머니들이 도대체 저 안경 쓴 청년은 누구냐? 저 친구를 수소문해봐라. 뭐 이런 문의가 쇄도했다고 하는데요. 달빛 아래 내 맘을 설레는 낯으로 춤추러 갈래. Let's go 지금 let go. 오늘이 가도 후회 없게 시간이 우리 둘을 떼어 놓을 수 없게 영원할 수 있게 넌 내 마음에 불을 질러줘. 후회 없는 젊음이 타오르게 지금처럼 너와 함께라면 Tonight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더 위험하게 세상 저 끝까지 가볼래. Let's go 지금 let go. 오늘이 가도 후회 없게 시간이 우리 둘을 떼어 놓을 수 없게 영원할 수 있게 넌 내 마음에 불을 질러줘. 후회 없는 젊음이 타오르게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아. Tonight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Forever young. 장착이 됐네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과연 오늘 복장이 네. 양옆에는 수트고 가운데는 약간 유치원 학생들처럼 둘이 입고 와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모시고 온 것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이 의상 컨셉이 좀 궁금해지는데
감을 모르겠어. 이제 뭘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넌 뭐 할 거니? 네? 넌 뭐 할 거니? 아 고민이네요 진짜. 저 어떻게 생각하고 그냥 오랙 시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긴 해요. 슈퍼밴드에 나와서 현상이를 만난 건 참 기막힌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상이가 먼저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서 합의하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3라운드 함께한 혁진이 형과 녹두 형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녹두 형이랑 말하면 돼. 우리가 구애하러 나서야죠. 현우나. 뭐 둘이 원 플러스 원이야? 네. 혁진이와 준서가 약간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귀여운 병아리들이랑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드럼이야 베이스야? 제 생각엔 드럼이야. 신스 베이스 잘하니? 아니 지금 사람 하죠. 다크서클 너무 심해졌네. 하자. 드러머가 있어야 되나? 원양이 형. 나 기다려 갔다 올게. 여기 수건 떨리게 해서 힘 뽑는 거예요? 어? 어디 갈 거예요? 저요? 모르겠어요. 어디 갈 거예요? 나랑 하자. 녹두 형님이 둘을 달고 왔어요, 아예. 피아노랑 안 해봐가지고. 뭔가 좀 색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봅시다. 네. 준서가 키맨을 해줘야 돼. 떨리네요. 저희가 혁진이랑 2라운드를 했을 때는 요즘 노래가 80년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다면 4라운드의 무대는 80년대에 나왔던 곡을 요즘의 신스팝으로 한번 재해석해보면 어떨까? 한산 MBC 대학 가요제 사람들이 대학 가요제를 했다면 이인 거잖아. 그 시대의 힙스터. 그치. 80년대 힙스터. 아, 우리 엄마 아빠 저건데. 뭐요? CC야. CC예요? 네. 둘이 대학 가요제 나왔었어. 아, 진짜요? 오. 나 우리 엄마가 녹두 형을 일단 좋아하거든. 나 녹두 형이랑 팀했다 보니까 다리 녹두 좋아, 녹두 좋아 이랬거든, 엄마가. 다리 풀어야겠다. 엄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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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녕. 여기 녹두 형이야, 녹두 형. 안녕하세요, 녹두라고 합니다. 녹두 좋다 그랬잖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똑같이 잘생겼네. 아유, 진짜. 안녕하세요. 잘생긴 혁진. 안녕하십니까. 잘생긴 혁진, 여기 준서, 학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저는 별 말씀 안 하십니다. 저는 별 말씀 안 하십니다. 너무, 왜 안다고 했어. 엄마, 우리 엄마 대학교 다닐 때 강변가요제도 막 둘이 막 하고 계셨는데 그때 가요제 같은 거 나갈 때 제일 멋쟁이들이 어떤 옷을 입었었어요? 디스코 바지. 디스코 바지? 디스코 바지. 아빠는 잠자리 안경 쓰고 다녀. 아빠 잠자리 안경 맞아. 사진으로 많이 봤어, 아빠. 잠자리 안경. 엄마 대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가수 있어? 그룹은 들볼까? 이승철. 이승철. 이문세. 이문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이문세님의 그대 나를 보면 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느낌으로 해석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뭐 세팅이 이러냐, 준서야. 감사합니다. 팔 4개야? 저는 신디사이저를 처음 도전하는데 건반을 제외하고는 세대를 사용하는데 세대가 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데요. 이게 피아노와는 다르게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같이 연습하고 같이 보면서 웃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런 부분들이 쟤네 진짜 밴드 같다 라는 좋은 평을 받지 않을까.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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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줘봐. 건반이 이제 무근데 저 누가 칠래나? 베이스 대신에 무구가 하나 봐요. 그랬네. 아, 오늘 장난 아니다. 진짜 형, 진짜 닮았어요. 형 옛날 주소? 90년대 형 그거 있잖아요. 형, 이 형 앨범 중에 형 벽에 기대. 아, 사실. 똑같아. 왜 한 95, 96년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 제가. 그러니까. 준서가 복장이랑 이 팀, 신스팝 하는 팀이랑 만나주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다. 되게 굉장히 감성적인 것만 했었잖아. 근데 이 팀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녹두팀의 선곡은 반칙입니다. 어머님들 마음에 수익이를 박으려는 이문세 씨의 노래입니다. 와. 1987년에 발표된 이문세 씨의 그대 나를 보면. 전주만 들어도 추억에 빠지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나? 나이스! 됐나? 네! 나를 보면 울기만 했지만 하루 종일을 다 가 웃어버렸지만 난 그대 연인 되진 않아 난 그대의 사랑 되진 않아 그대 아름다운 여인이여 울다 그대 보면 사랑 느끼지만 하루 종일